깁슨 USA나 커스텀샵을 들으면 조각미남 느낌이고 네. 그 에피폰과 깁슨이 협업한 걸 들으면 약간 꽃미남. 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훈남 정도는 훈남, 됩니다. 네. 충분히 훈훈한 느낌. 그러니까 깁슨이랑 협업 안 해도 좋네요. Gear Times. 네, 예견했던 대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제 걸어서 퇴근을 하는데 진창이더라고요 아주. 야, 집에 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집에까지 작업실에서 걸어서 한 7, 8분 걸리거든요. 네. 그 가는 게 아니죠. 네. 무슨 그 농수로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니, 집에 가는 게 이렇게 험난하더라고요. 내일 심상치 않겠구나 이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니 새벽에 그 재난 문자가 네.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뭐 어디 도로 폐쇄됐고 네. 뭐 어디 범람에 산사태 네. 누구 실종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심상치 않구나 하고 나와봤는데 역시나 뭐 심상치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좀 본격적인 이런 수해라든가 여름철 그 재난에 좀 대비해야 되는 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이 와요. 물이 와요. 네, 물을 쏟아붓는 네. 느낌. 그래서 이제 지금이 오늘이 저희가 촬영하는 날 기준으로 지금 7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짝 한 달 반만 길게 잡았을 때 네. 짧게 참으시면, 잡으면 한 달 네. 아니면 길게 잡으면 한 달 반만 딱 참으시면 됩니다. 50일 정도만. 네.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에게 너무 쾌적한 반짝 가을이 한 달 올 겁니다. 올 겁니다. 한 달. 그 다음에 또 뭐 금냉 금냉기가 금냉기가 또 심상치 않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부분 지금 1년 중에 한 8개월이 심상치 않고 심상한 건 한 4개월 정도.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게 많잖아요. 네. 원래 불의 옥잠도 네. 그 강 환경을 파괴하는 외국에서는 진짜 어마어마한 생명력에 그 한번 번식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강을 뒤덮어갖고 햇빛 차단해갖고 생태계를 박살을 내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관상용 한해살이 풀이죠. 네, 겨울에 정말, 다 죽으니까 네. 그냥 싹 죽어요. 그렇습니다. 흔적도 없이 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혹독한 대한민국 생태계예요. 이상한 애들이 살 수가 예, 없습니다. 뭐 유럽에 있는 그 푸른 개? 네, 네. 그것도 맛이 그건 맛있지. 맛있고. 그건 그냥 개장용이죠. 예, 네. 그것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어. 멸종위기래요. 아, 참 신기해요. 황소개구리도 뭐 다 네, 뉴트리아도 다 없어졌고 다 예. 일단 우리나라에 와서 맛이 없으면은 지네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 뭐 천적이 생기고 뭐 겨울에 죽고 이러고 예. 맛있으면 맛있어 다 먹고 예. 뭐 살아남기가 되게 힘들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사람한테 시비 걸지 마세요. 얼마나 살벌한 사람들이. 일단 다 먹죠. 네. 네.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아, 근데 진짜 다행인 게 이게 나름 혹독한 환경인 것 같은데 정말 털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호주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그 말도 안 되는 큰 벌레들, 네, 막 해충들, 거미가 이만하고 네. 그런 동물들, 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없어요. 때문에 네, 그런 위협적인 것들이 많이 없어서 예. 가장 사람이 위협적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50일입니다. 앞으로 50일. 네. 비 오는 날에 폭우 내리는 날에 네. 마치 비가 오는 것 같은 상판에 아주 네. 멋진 멋있네요. 퀼티드 메이플탑 기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퍼 블루 컬렉션입니다. 점점 멋있어지는 것 같아요. 네, 파이퍼 블루 컬렉션 에보니 지판에 프리미엄 긱백까지 포함되는 에피폰의 레스폴 커스텀 퀼트 모델입니다. 네. 지금 왜 에피폰에서 그 커스텀 저희 깁슨이랑 협업을 했던 그 모델들이 100만 원대 후반, 200만 원대 초반 이러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오랜만에 그냥 에보니 자체적인 가격으로 내려와서 가격이 100만 원 초반입니다. 108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모델. 전장은 101cm, 무게는 3.87kg, 두께는 48에 52 아치 탑만 있습니다. 12프레 뒷둘레는 80 나오고요. 탑에다가 몰빵을 한 기타예요. 예. 4A 그레이드의 AAAA 퀼트 메이플 비니어가 올라가 있고요. 이 바이퍼 블루 정말 멋지게 뭔가 약간 물이 가득 찬 네, 뭔가 맞아요. 약간 그 되게 청색 바닷물에 햇살이 쫙 내려졌을 네. 때 빛 내린 밑에 이렇게 보이는 우글우글우글 하는 그런 느낌. 아주 멋집니다. 마호가니 글로스 피니쉬의 바디, 넥 같은 목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로벌 오토매틱 헤드머신에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는 그라프텍의 누본넛 43mm입니다. 스트링은 다다리와 EXL 110 110 사용하고 110요. 있고요.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밀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보풀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픽업은 4개 에피폰의 세라믹 프로, 브릿지의 에피폰의 프로버커 3가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락톤 튜너매틱
스탑 바텔피스 들어간 모델이에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야, 팬더 앰프고요. 엄청 좋습니다. 기타 와 마샬로 바꿔서도 엄청 굿. 와, 트라이스트. 레드락스까지. 예, 레드락스고요. 참 그 뻗는 게 뭐 에피폰 원래도 그랬지만 진짜 기분 좋게요. 이게 그 깁슨류의 제가 개인을 들으면 늘 드는 생각이 개인이 잘 생겼다라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한솜한 개인이. 네 맞아요. 근데 지금 그 깁슨 실제로 깁슨 USA나 커스텀샵을 들으면 조각미남 느낌이고 예. 그 에피폰과 깁슨이 협업한 걸 들으면 약간 꽃미남. 꽃미남. 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훈남 정도 훈남, 됩니다. 네. 충분히 훈훈한 느낌. 그러니까 깁슨이랑 협업 안 해도 좋네요. 그러니까요. 계속 가볼게요. 훈훈하죠. 훈훈하네요 진짜. 자 마샬 게인에서 결판이 나겠죠.
잘 좋습니다. 잘 생겼네요. 잘 생겼네요. 네. 좋아요.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반주만 묻혀서 체크해 볼게요.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까요? 좀 힘 좋고 능력 좋고 제임스 본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임스 본드요? 네. 잘 생겼고 네. 능력 좋고 힘 세고. 알겠습니다. 네. 제임스 본드. 되게 뭔가 약간 잘 생기고 힘 세고 네, 뭐. 능력 좋은데 비밀병기 같은 느낌이고. 네, 그 약간 네, 제임스 본드.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컷샵과의 협업이 아닌 에피폰 기본 모델도 역시 훌륭하다 해서 저는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아,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예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77이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78점, 77.5 나왔고요. 우와. 제가 늘 말씀드리는 20, 15, 15, 15 이상이고 그리고 75 이상이면은 아주 좋은 아주 기타. 네. 레전드급입니다. 이거 그렇죠. 거의. 아주 좋은 기타. 진짜 80점 갔으면은 레전드가 될 뻔했는데 네. 그래도 77.5. 우와. 아주 좋은 기타 레전드 딱 그 사이. 요 정도의 포진에 있습니다. 기타 못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에 이런 거 사세요. 이게 사야 한 10년, 20년 든든하게 치죠. 처음 살 때 이걸 사면 좀 비싼 느낌은 있지만 그냥 그, 이걸로 그냥 끝낼 수 있는 네, 그 정도 네. 퀄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상판 4A 그레이드의 야. 미친 퀄리티를 보여줬던 퀼트 메이플 탑이 올라간 레스폴 커스텀 퀼트 모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컨셉을 아예 바꿔서 팬더로 갑니다. 전혀 다른 기타가 누구냐? 나올 예정이에요. 아예 뭐 그냥 컨셉부터 색깔부터 네, 브랜드까지 다르네요. 대척점으로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veryday Kia Times.